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두릅나무 순 가지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면은 가지치기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오늘 영상 보시면은 두릅에 대한 가지치기 정확히 마스터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 두릅나무를 두 눈, 한 눈, 두 눈, 세눈 남겼을 때 가지치기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벌려서 가지치기 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벌리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이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 두릅나무가 자랐을 때 아예 첫눈도 남겨놓지 말고 밑에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얘의 장점은 이 밑에서, 이 뿌리에서 많은 순이 올라와요. 무생연 순이 많이 올라와요.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단점이 올해 새로 무슨 년생이 잘하겠죠? 아무래도 쟤네들보다는 1, 2년 자란 애들보다는 목대가 얇아요. 목대가 얇게 자라요. 이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재배하시는 농가분들 있죠? 근데 이거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거름을 많이 주시면 돼요. 이 밑에 바짝 자랐을 경우 거름을 많이 주시면은 목대가 굵어지면서, 올 가을까지 목대가 굵어지면서 좋은 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 같은 방법 첫 번째, 이 순과 이 목대는 비례해요. 얇은 순에서 이 좋은 순이 날 수가 없어요. 얘 순이 굵어지고 얘 목대에 따라서 같이 굵어져야 이 나무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대가 굵은 애들이 순도 굵어요. 얘첫 번째 방법, 가지치기 하고 올리죠. 가지치기 하고 올렸어요. 가지 벌렸어요. 두 가지 나야 되는데 얘는 한 가지 났네요. 두 가지 나고, 또두 가지에서 자르면 네 가지 나고, 목대가 굵기 때문에 좋은 순이 나죠? 좋은 순이 나요?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이 뭐냐? 단점은 제가 두릅 다른 데 심은데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 가지를 두 눈, 세눈 남기고 자르고, 또 가지를 키워서 또 자르고. 이 방법의 단점은 5년생이 되면은 20%의 순을, 원순을 버리셔야 돼요. 채취를 못해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옆에 순이 있죠? 순 가지가 있죠? 얘네들은 다 떨어졌는데 얘는 안 떨어졌어요. 정화에서 꽃이 안 피고 부정화에서 순이 나왔죠? 이 정화 순이 밀어서 이 가지 잎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순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Y자 가지를 떨어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순에서 이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대가 굵죠? 목대가 굵으니까 원순이 아니고 부순이라고 해도 순은 굵어요. 단 원순보다는 좀 작게 자라죠. 여기 보시면 쟤도 원순이 펴야 되는데 원순이 피지 못하고 부순에서 자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몇몇 그루가 있죠? 이 나무는 5년생이 지나면은 원순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상품성을 부순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재배하시는 농가분들 있죠? 근데 영상에서 보면은, 야, 이거 병이 왔네.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됐네. 영상 있죠? 그 이유는 5년생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원정화, 원순에서 채취를 못하고 부순해서 채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겨울 낙엽이 지면서 가지가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이 원순에서 순이 나올 때 얘가 밀어요. 미는데 그래서 떨어졌죠. 근데 5년이 지나면 얘가 원순에서 이 정화가 밀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니까는 이 가지를 떨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겨울에 보시면 딱 알아요. 낙엽 다 지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저렇게 가지가 이렇게 벌어진다, 달려있다, 이러면은 이미 꽃이 폈다는 얘기예요. 원순에서는 순을 채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이 5년이 되면은 원순의 20%는 포기해야 된다. 근데 6년이 되잖아요? 20%가 아니에요. 40%가 다 원순을 채취할 수 없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자, 얘 지금 1년생이죠? 얘 지금 1년생이죠? 얘 2년생이죠? 순을 따고 가지치기를 했으니까 2년생이죠?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에 꽃이 피죠? 여기도 똑같이 2년생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 굵게 보이시는 분, 아, 굵게 보이는데 여기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꽃이 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순을 채취할 수가 없어요. 20%는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 올해 새로 여기서 뿌려서 나죠? 얘가 무년생이에요. 얘는 1년생이고, 그 다음에 얘 밑에 자른 데가 2년생이고, 얘도 보면은, 자, 얘가 1년생이죠? 올해 새로 나는 거 무년생, 새로 나는 거 무년생, 1년생. 자, 2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원순을 채취 못해요. 이게 단점이에요. 자, 그럼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얘도 똑같이 2년생, 3년생, 아니,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됐죠? 순 채취 못하죠? 얘는 제가 아예 밑둥아리를 원순도 남겨놓지 않고 잘라버릴 거예요. 새로 갱신을 시킬 거예요. 이 주위에서 새순이 나게. 그리고 뭐, 이 나무도 딱 5년생? 원순 채취 못하죠? 얘도 그냥 잘라버릴 거예요. 잘라버릴 거예요. 그얘 같은 경우 딱 하나 났죠? 얘 원순, 두순, 세순 남겨놓을까요? 자, 자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은 1년생 됐죠? 1년생 됐고, 그 다음에 잘라서 2년생, 3년생, 4년생까지 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1년생 하나, 둘, 셋 남기고 자르고, 이 나무 얘는 1년생이 아니고 여기서 가지치기 한거 보니까는 2년생이겠죠? 2년생, 3년생, 4년생, 4년생도 좋은 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5년생 뭐라고 했죠? 20%는 원순을 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순을 더 키워볼까요? 여기 잘랐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잘라볼까요? 근데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왜냐? 얘를 높게 키우면 얘 주위 애들이 새순이 나와서 고사가 돼요. 햇빛을 못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1년생 두 눈, 세눈 남기고 자르겠죠?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두 눈, 세눈 남기고 요 자리에서 잘라주셔야 돼요. 똑같이. 이 두릅나무는 잘라주실 때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햇빛을 다 받을 수 있게. 자, 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저희가 햇빛이 저쪽에서 저쪽으로 져요. 근데 저 위에, 맨 위에 있는 나무를 길게 키우고, 길게 키워서 자르고, 2년, 3년생 자르고, 얘네들은 꽃이 폈다고 해서 잘게 잘라요. 근데 햇빛에 저 위에 있는 나무들이 막아버리면 얘네들은 죽어버려요. 겨울에 고사해버려요. 요쪽에서 해가 뜬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죠? 요 밑에가 잘게 잘라도 햇빛을 받고, 저 위에 길게 잘라도 햇빛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해가 저쪽에서 저쪽으로 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똑같이 전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얘네들 햇빛 좋아하죠? 햇빛 좋아해요. 근데 햇빛의 원인이 뭐냐? 이 이파리에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키가 커져요. 키가 커지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받는다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고, 얘 밑에 햇빛을 만약에 짧게 잘라서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가을까지 죽진 않아요. 단지 성장이 느릴 뿐이지. 근데 성장이 느리면은 상관이 없죠. 이 햇빛의 영향이, 광합성의 영향이 얘네들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키도 자라게 할 뿐만이 아니고, 얘네가 겨울에 월동 준비를 할수 있게 이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이 목지화가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해주는 거예요. 얘네 작죠? 얘네 햇빛 못 받죠? 가을까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가을 지나서 겨울 되면 얘 새순 나는 애들이나 짧게 자른 애들이 고사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를 하실 때 항상 태양이 이쪽으로 보고, 얘네들 잎사귀, 맨 밑에 있는 잎사귀들 햇빛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단, 맨 위에 윗순, 윗순만 햇빛만 받으면 얘네들은 충분히 햇빛을 받고 고사가 되지 않아요. 잘살수 있어요. 맨 윗순만 햇빛만 받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그늘이 진다, 오후에 이쪽에서 해가 뜬다, 얘네 그때만 몇 시간만이라도 받아도 돼요. 근데 아예 못 받으면은 가을까지 자라는데 죽진 않지만 겨울에 영양분을 축적을 못해서 얘네들이 고사가 돼버려요.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올해 나무를 한달 전에 나무를 캐다 심었어요. 여기 듬성듬성 심었어요. 얘네 2년생이죠? 2년생인데 여기 가지 하나 남기고, 두개 남기고, 세개 남기고 자를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뿌리들을 제가 많이 뿌리 근삽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바짝 잘라야 되냐? 아니죠. 새순까지는
별 차이 없어요. 새순에서 나나 이 밑에서 나나 햇빛을 받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 요만큼 차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뭐 2년생이 됐고 1년생에서 자르고 2년생에서 자르고 3년, 4년생까지는 좋은 순 얻을 수 있죠? 근데 여길 자른다. 그럼 얘네 햇빛 못 받죠? 새로 나온 애들. 그럼 얘네들은 다 고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생 세 가지 남겨놓고 자를 거예요. 쟤도 마찬가지. 1년생 새눈 남기고 자를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 이것도 새로 옮겨 심었는데, 얘 2년 차죠? 1년 차, 2년 차때순 채취하고 3년 차. 여기서 여기를 자를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늘을 못 받아요. 자라긴 자라는데, 자라다가 겨울에 고사가 돼요. 그럴 경우, 그냥 두 눈, 세눈 남기고, 커트하고. 얘 1년 차죠? 밑에 세눈 남기고, 자르고.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처음 영상에 여기 두릅나무 심어져 있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 2년 차, 3년 차죠? 4년 차. 내년에 좋은 수확 얻을 수 있어요. 5년 차때20% 버리셔야 되죠? 여기 자를까요? 여기 잘라도 되는데 내년엔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여기 잘라도 돼요. 근데 저는 올해는 여기를 새순 남기고 새순 내순 남기고 자를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지나서 얘를 바짝 갱신을 시킬 거예요. 왜냐? 2년 차, 3년 차, 내년에 여기 자르면은 4년 차가 되겠죠? 거길 자른다고 해도 5년 차 때는 이미 꽃이 펴요. 여길 잘라도 꽃이 펴요. 여길 잘라도. 얘는 지금 엄마예요. 이 목대는 엄마예요. 엄마기 때문에 여길 자르건 여길 자르건 여길 자르건 이 얘가 이미 목대가 굵기 때문에 1m 정도 새순이 나서 여기서 꽃이 펴버려요. 얘는 한 해가 더 있죠? 두 해를 먹으면 20% 버린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여길 잘라서, 아니, 새순을 남겨서 자르고,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바짝 잘라서, 새로 뿌려서 갱신을 시켜야 돼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모든 두릅은 똑같이 햇빛이 어디에서 뜨는지, 햇빛이 어디에서 뜨는지, 상황을 보고, 똑같이 햇빛을 받을 수 있게 전지를 키가 똑같이 해야 된다.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재배하시는 거 바짝 자르시면 거름을 많이 줘라. 이렇게 키우시면은 얘 두릅 가지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두릅스는 좀더 있어야겠네요. 저는 요 순이 딱 맛있긴 한데, 저는 한 3일 더 기다려서 좀 크게 키울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하는 방법이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밑에를 잘라서 갱신을 시켜서 크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가지치기는 아닌데, 이 가지치기 한게 아니고 가지치기 안된 거. 얘가 만약에 가지치기 안 됐잖아요. 얘가 가지치기 안 됐어요. 얘를 겨울에 잘라서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그걸 담가 놓으면은 다른 어느 재배하시는 분들보다 이 순을 빨리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방법인데, 그런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지를 벌리셔서 키우시고, 굵게, 원수는 굵게 키우시고, 4년 차 때, 5년 차에서 꽃 핀다고 했죠? 20%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바짝 자르셔서, 다시 뿌리에서 갱신을, 다 똑같이 햇빛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여름철이라 농사철 바빠지죠. 다들 바쁘신데 그래도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하셔서 풍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